그 싸갈 거야 이거? 아니 이거는 말려서 구두 주걱으로 써야 돼. 네, 도보 배우러 왔습니다. 네, 도보 배우러 왔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키 광수입니다. 짧게 했어. 편집을 계속 시키더라고. 뭐 예능 할 때 보면 항상 이 오프닝 토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 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피가 급성맹장. 이거 뭐 박수자. 박수치자고. 떼어냈습니다. 뭐 아, 요즘 병원은 켈빈죠? 아니 맹장 걸리는 게 뭘 잘못 먹거나 뭐 그런 이유잖아. 막 이형 고기 먹어가지고 걸렸다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 칼을 어느 정도로? 아니야 넣으면... 요즘에 안 하던데 그렇게. 배꼽을 찢어. 배꼽을 살짝 찢어가지고 우리 수술할라 그러면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부하진이 왁싱을 하고 했어요. 알지? 그래가지고 맞아. 앞을 이렇게 왁싱하는 거 뒤도 이렇게 돌리고. 아니, 뒤는 안 여기 와이프가 오해하더라고. 오빠 뭐야? 오늘은 디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캣 한혜경입니다. 또 공식 질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용진이도 결혼했고 우리 네. 리피 친구도 결혼했는데 이 중에서 결혼 안 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메뉴를 만들 건데 네. 저희 딸기 속 떡을 이용해서 파르페를 만들 거고요. 파르페? 하나는 저희 망고 빙수. 망고 네. 자, 하시죠 그러면. 마이크가 안 돼요? 내 멘트 다 날라간 거 아니야? 아이, 뭐 어차피 더빙 해야 되겠네. 형, 우리 쓸 것도 없었는데. 야, 어차피 자를 건데. 멘트 쓸 게 어딨어, 거기서. 왜 없어? 신단비 쪽쪽이 얼마나. 저거 한번 맛을 먼저 보고. 네네네, 네. 한번 맛보시고. 자,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와. 이게 반을 잘랐을 때 이 단면이 포인트예요, 이거. 딸기랑 이 크림이라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요렇게 이렇게 듬뿍듬뿍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맛있겠다. 이게. 예. 나 먹을래요. 형, 밥 먹어봐, 한번.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게 지금 GS에서 전국 GS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입으로 돼가지고 하나씩 네, 이렇게 나만의 냉장고라는 어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 많이 나만의 그래도... 냉장고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럼 한번 저희가 파르페 한번 해보죠. 네. 네. 일단 우선은 저희 떡부터 자를 거고요. 네. 떡을 이제 요 정도 크기로 잘라서. 근데 진짜 칼질을 많이 해보셨네. 이 정도 나도 알 것 같은데. 아우 너무 투박하다 형. 아니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야? 개불 같다 개불. 이거 자르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딸기도 썰을 거여서 딸기도 같이 그냥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 썰어요? 네 썰어줍니다. 이 정도면 밖에서 파르페를 사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편하지. 파르페 파는 데 별로 없어요. 요즘 없지.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우리 때 파르페는 커피숍 가면은 이거를 한 2,500원에서 3,000원에 팔았다고. 커피숍에서 다 담배 폈어. 다 담배 피고 파르페 먹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형들 따라와. 야야야 잠깐만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야 얼마 있냐? 그러고 바로 빼서. 시내 나갈 때 일부러 옷 허름하게 입고 나가고. 그래 무조건 뺏기니까. 뺏기니까. 누가 어깨 동무하면 그냥 친한 척 하라고. 친한 척 해야 되고. 우리한테 파르페는 그 상징이에요. 이거를 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확실히 조리학과 나오셔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담으려고 내가 칼로 이렇게 하라고 딱 가르쳐 주시네. 형 근데 형이 이 복장이랑 뭔가 형 청치다답게. 자 이제 다음에는 저희 생크림 휘핑을 할 거예요.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바닥에 네. 놓는 거 아니야? 1에서 점점 높아지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받았어. 벌써 좀 됐어. 약간 꾸덕꾸덕 해졌네. 요거 하고 그냥 구운 다음에 올리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저희 장갑 새 거 없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냄새가 좀 났어. 아니, 형. 아니, 그 선생님 손을 형 입에 둔 거랑 다름이 없잖아. 손소독 하셔야 돼, 이따가. 아, 네. 이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또 자기만의 스타일? 사실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네. 딸기잼을 먼저 드시고. 저렇게 두 겹으로. 엄청 예쁘진 않네. 이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넣고 싶은 거 다. 광수 형이 예전에 한참 연애할 때 우리가 그 막 문어집에서도 막 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문어를 시키면 막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 광수 형이 진짜 연애 아예 못하는 게 원래 그대로 나와가서 사진 찍어야지 이쁘잖아. 근데 그대로 나와가서 찍으려니까 에에에 이거 잘라가지고 가져와 있어. 에이 이거를 뭐 어떻게 잘라먹으러 사람 귀찮게. 그런 스타일이야. 아예 몰라. 연애 고자. 그냥 고자. 진짜. 안돼.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 광수 형 연애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
대학교 때 왕게임에서 그 1번 4번 키스 예, 네, 거기서부터 이제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얼마나 사귀셨어요? 뭐 그날 만나고 바로 헤어졌죠. 알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북한 위장마을처럼 아니 제가 1등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어 진짜요? 네. 오. 이거는 형 토사물 아니야?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빨리 말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진심 한번 해보시죠. 바꿔 먹어볼까요? 네? 나는 좋아. 나는 제 컨셉은 간단합니다. 그냥 크림 가득. 거품 키스 유발용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즘 밥값보다 디저트 값이 더 비싸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을 때려 넣었습니다. 전 좀 뻔하긴 한데 리피 형이 이거 한 번만 들고 있어 보면 안 돼? 봐봐, 봐봐, 카메라 봐. 형 그냥 약간 혐오식품 연구하는 사람. 뭐 어떻게 하면 못 먹는 음식 만들지? 근데 나 맛있어. 크림이랑 그 떡이랑 같이 일단 한 스푼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맞아, 떡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건 맛있어. 손이 가기. 뭐라고? 왜 얘기를 하세요? 손이 가기가 힘드네요. 내 손이 가기 힘들어. 거기서 딸기잼. 가서. 어, 진짜 맛있다. 안 네, 그래도 제가 또 죽밖에 안 먹었어요 원래. 죽이랑 다름이 없지 형. 아니 뭐 그건 뭐 밥처럼 얘기를 해. 아, 병원에 입원하고 끼니를 더 챙겨 먹었다 그러더라고. 병원에서 새끼를 주잖아. 이제는 그 망고 찹쌀떡으로 빙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S 호텔에서 파는 6만 원 넘는 그 퀄리티가 나올지 한번. 예. 이게 지금 망고 상태만 보면은 딱 아시겠지만 이거 좋은 망고입니다. 아, 진짜? 왜냐면 나는 망고 잘 알아. 이 망고가 비싸잖아. 또. 잠깐만 형 프로포즈 알았다. 어? 프로포즈 알았다. 어? 프로포즈 알았다. 프로포즈. 야 너무 귀엽다. 오 베이비. 어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선생님. 저희 쿠켓 마스코트. 마스코트. 아 잠깐만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 무릎 꿇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 목이 여기야 어디야? 좀 잠깐 일어서 보세요 한 번. 아 사람이 있어. 아니 동심 파괴먹었잖아. 아 동심 파괴먹었잖아. 사람이 있어. 안돼 안돼 안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으면 아래 위로 흔들고 짬에 의해서 지금 안 된 거면 이제 앞으로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아 이거 봐. 오 약간 귀엽다. 어디서 좀 많이 본 거 같아. 어린이대공원이나 에버랜드 같은 데 가잖아. 퍼레이드 끝나고 저렇게 탈 벗고 나서 하는 행동들이 뭐 잘 피시더라고. 아 미키랑 저 새끼 이걸 왜 맡긴 거야 이러면서 얼음도 갖다 줬고 한번 망고 빙수 만들어 보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솔직히 이게 썸네일이 나오려면은 지금 안 삽니다 망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지금? 어 이거 바닷가에서 봤는데 이 사람 만만한 거 봐. 아니 안 사. 아니 칼 붙이 마. 이미 땄는데.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망고가 여기 안에 씨가 커가지고. 아 진짜요? 저희가 포를 뜰 거예요. 네. 망고가 뼈가 있네. 오, 잘하시네 아저씨. 나는 채코시처럼 뼈를 썰어버렸네. 저희가 이거를 네모나게 이쁘게 썰 거여서. 아, 빙수 안 만들어? 아니 이거 이래 되나 아까워 이런 게. 아유 이 형은 이런 거를 진짜 좀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감자탕집 가도 4일 동안 뼈를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5,000원이라니까 그냥 계속 먹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망고가 진짜 맛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저는 게살처럼 이렇게 찢어도 되죠? 이렇게 족족. 네. 형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형 말을 겁나 안 듣네.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 말을 아까부터. 아니 왜 한 번을 안 해. 청개구리야. 왜 한 번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만 넣어요? 두 개 넣어요? 저희 두 개 넣었어요. 두 개 넣었어요? 네, 두 개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왜 두 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 2인 1조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2인 1조를 하는데? 아니 그릇이 하나밖에 없었어. 뻔히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이게 사실 빙수 그릇인데. 진짜 빙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이걸 다 이거 사고 뭉치네 그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일 밥 살 테니까 번호 좀 주세요. 그리고 망고를 요 위에다가 요거를 이제 섞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또 잘했다 소문이 나는데 그죠? 오 잘하네. 넣어봅시다. 오우 와우. 형 망고 좀 봐줘. 뭘 굳이 이렇게까지 괴롭혔어. 형 단무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멋있다. 왕갈비처럼 뜯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괜찮다. 뭐지?
장승이야 뭐야? 아 선생님, 이게 너무 이쪽은 네? 아 무슨 작품? 아니 어디 실력만? 어? 아 먹어볼까? 이거 근데 잘못하면 다 엎어지겠다. 이거 어떻게?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봐. 와 이거 봐. 진짜 맛있다. 이거 봐. 야, 뭐지? 망고가 식감이 없잖아. 울렁울렁하니까. 근데 떡이 좀 잡아주네. 그 식감을. 아, 이건 판매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어. 형, 그러면 너 뒤집어 먹겠어. 그 싸갈 거야, 이거? 아니, 이거는 말려서 구두주걱으로 써야 돼. 2등, 3등 한번 누가 수업에 대한 열정이나 네. 만약에 열정? 회사 인턴으로 우리가 세 명이 들어왔다 누가 정직원이 되고 꼭 뽑아야 돼 꼭 우리 선생님 후임으로 완전 부사수로 아 저는 아니 근데 계속 저렇게 복통을 호소하는데 평생 그래도 괜찮죠 2등은 그럼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 형 앞으로 형에 관련된 영상을 안 찾아보실 것 같아 아니요 영화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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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어주세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민망한 분위기로 끝내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배운 게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1분이면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라는 거 아니야 배웠다고 얘기 못하겠고 오늘 옆에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열심히 잘라주시고 해가지고 맛있게 디저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고 맛있고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촬영은 굉장히 즐거워요. 빙수는 솔직히 이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딜 가든 망고랑 찰떡 요거 좀 많이 먹었어요. 지금 퓨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두 명이 아팠죠 오늘은? 한 명은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던데. 쿠데타를 일으킬 거야. 네. 오케이. 현진이라고? 망설이지 않고 당신에게 고백할 겁니다. 고두심 사랑해요. 못 배운 놈들. 선생님이 나 그분이 나 그 팔로우 했대요. 못 배운 놈들. 쉽지 않다는 거 보고 있어.